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장 10절부터 14절과 18절, 19절. 10절부터 14절은 교독을 하도록 하고요. 18절,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느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우리 18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열다섯 번째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영상으로 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은 어, 본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잘 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오늘 누가 오셨는지 한 주간 동안 아, 여러분 어,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 자체가 승리이고 감사이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어제 너무 놀랍게도 우리 교회 다섯 분이 5km 마라톤 대회 가셔서 저는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온다. 오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이해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잘 오셨고.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해주신 말씀들을 또 기대합니다 참, 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네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고 있죠. 벌써 15번째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다니엘서 중에서 9장, 10장, 2장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장입니다. 9장, 10장은. 우리가 10장을 보았지만, 9장을 좀 먼저 살펴보면,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동기가 어떤 환경이 변했거나, 변했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날 문득 기도에 대해서 조전을 받아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다니엘 기도는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구장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 동기입니다. 시작 메데족서 아스웨스 아들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냐면 구장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평소의 습관에 따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laughs> 어, 매일 큐티하시는 분, 성경을 쓰시는 분, 또 성경을 녹음하시는 분들, 저, 여, 여러분 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반복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평소의 성경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laughs> 평소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순식간에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장의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전에는 없던, 그러니까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구절이 딱 들어오고 그 구절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3절인데 다니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바벨론의 왕을 숨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읽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멸망 당한 기간, 즉 예루살렘의 황무해진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70년이 지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기록된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조국의 멸망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던 다니엘은. 70년 숫자를 두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 그 날이 몇 년째냐? 67년째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70년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가 중군동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 갈대아 지역을 다스렸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훨씬 더국게확신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은 진지한 기도의 마음으로 더욱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쁜 깨달음을 얻은 다니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 책을 읽자마자 그것을 읽고 깨닫자마자 곧바로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깨달은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기도응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를 이끄실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는 단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깨달은 후에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이 역사에 이루어질 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가 그렇게 하였지만 내가 그 죄를 지었나라고 중보자의 자세로 서서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70년입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한 당일날 오후 제사를 드릴 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몇 시냐? 오후 6시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때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천군을 지휘하는 군대장관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시조선으로 말하면 동부승지 정도 됩니다. 임금이 하는 말을 신하에게 알려주는 전달자 도승진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기도를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즉시 그 응답을 가지고 왔, 내게로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구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응답이 있었다는 통보도 동시에 받습니다. 기도 응답과 통보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다니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찾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기도.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욕심과 인간의 자아가 빠져버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장에 보면 10장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한참 지연되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1일 만에 기도응답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은 그날 즉시 왔는데 10장에 보니까 10장의 기도는 21일 만에 왔다. 여러분, 왜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시작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응답을 받을까? 자 우리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그 일이 참되니 곧그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으니라 본문을 보니까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지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9장은 고레스 원년이고 67년이고 끌려온지 10장은 3년이니까 70년 되던 해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은 어, BC 536년인데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약 85세 정도로 어, 추측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미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렉스의 해방령이 내린 후, 이후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룩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 등이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과 더불어서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귀환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동참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다니엘은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처럼 어,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 멈춰졌다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들었을 것이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픔에 담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큰 환상을 기도 중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들사살이란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그 일이 참되니 어떤 환상입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 연합군의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또큰 전쟁의 환상이 나게 임했는가?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이 중요한 시기에 중군동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다급해져서 다니엘이 장기 금식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다니엘 10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례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례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희데계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히떼겔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일에는 며칠입니까? 21일입니다. 그죠? 한일회가 7일이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좋은 음식을 멀리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시작한 지 3주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히떼겔 강가에 서 있을 때,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등장합니다. 강가에는 다니엘과 수행원들이 함께 있었지만, 환상은 다니엘 혼자만 볼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광경은 것은 비록 환상은 다니엘 혼자 보았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신적 권위 앞에서 크게 떨며 두려워 도망하여 숨어버리는 광경이 발생합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신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일행이 있었는데 함께 가던 일행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 혼자만 목격했다라고 신약성경이 말합니다. 그와 유사한 일들이 다니엘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응답을 세마포 옷을 입고 이 기도응답을 하러 오신 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과 노트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스케치북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한번 이걸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환상 중에 자기에게 이만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이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유대인 구약학자들은 해석을 못 해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분이 가브리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앞장과 비교해보면, 구장과 비교해보면, 가브리엘을 이미 만난 경험이 있었던 다니엘이 가브레엘이면 가브레엘이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단체는 기독교 전통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독교 사도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요한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승천하신 주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날 때에 아주 상징적인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날 때의 그 상징적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본그 환상을 주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3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33년간 계셨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영적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데 영적 존재로 보일 때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는 몸이 없기 때문에 영적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습이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분을 누구라고 해석하는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즉,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현 사건, 신이 사람 눈에 보이게 된 나타난 사건인데, 이 다니엘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몇백 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네. 그러니까 다니엘 입술을 만지신지라 18절 또 사람의 모양, 것,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걸하게 하여 인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자기를 Son of David이 아니고 Son of m a n 인자라는 칭호를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아 칭호인데요. 인자는 섬기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근거로 유한 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다는 근거 하나와 또 이분을 인자라는 표현했다는 이두 가지 근거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사람을 성육신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이 환상을 보는 중에 다니엘이 자신의 몸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장엄한 신적 이상 앞에서 자신의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쇠잔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권위 앞에서 혼절한 그러니까 절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환상 앞에서 너무 놀라서 기절했던 다니엘을 다시 깨우면서 지금 기절과 깨어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큰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도 한결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이 되었다.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똑같습니다. 구장과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장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에 있었는데 이것이 구장에서는 그날 즉시 통보되었는데 10장에서는 통보되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21일이 걸린 이 내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에게 곧바로 오려고 했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너한테 가고 싶었는데 못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 묵시적 환상이 나타나는 본문이고,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신비한 영역을 보여주는 아주 개시적인 본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올려고 할때 20일 동안, 21일 동안 예수님을 막았던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NIB 성경에 보면은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뭡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군주가 나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주는 고레스나 다리오 같은 인간 통치자들을 가르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 통치자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막고 포위할 수 있습니까? 21일 동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국 페르시아 왕의 군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특별히 묵시주의적 전통에 의해서 해석해 보면요. 페르시아 국의 인간 군주 배우에서 역사하는 영적 군주들이 예수님을 막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국가의 통치자들 뒤에서 작동하는 영적 군주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사무엘서도 보고 있는데요. 사우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온 세계 의 임금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고 이방왕들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세계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직접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 국가를 향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도록 천사 사자들을 보내신다. 가서 전쟁을 일으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바자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자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배후에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이게 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세계관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항군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 중에 천사장이 타락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되었고요. 그때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천사들과 함께 떨어져서 그들이 악한 영들의 군대가 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인간 군주들의 배후에 작동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페르시아 군주나 임금 뒤에서 자기들 뜻대로 역사하고 작동시켜서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깨지게 하는 하나님께 반하는 통치를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뒤에서 천사도 그리고 악한 용들도 동시에 작동한다. 이것이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신약에서는 인정하는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양에서 이 이러한 사상이 인정되어지는 구절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구약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 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이 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강조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기도를 하는가?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에게도 분명히 다니엘과 같은 묵시적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신화적 사, 세계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의 신들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다실론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다 특정한 영역을 다스리고 있던 주관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강의 신 이렇게 영역이 다른데 이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각각 어느 영역이나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헬라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용어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들은 헬, 그리스 사, 그리스의 신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이 영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오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일반 귀신, 예수님 당시에 나온 일반 귀신이나 잡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귀들은 영적 능력이 개인에게 받에는발휘를못 합니다. 주로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귀신들린 현상을 일으키거나 병을 일으키거나 이게 개인 잡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한 개인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거나 귀신들린 현상을 일으키는 악귀들 더러운 영들을 자주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들은 이런 영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런데 따랐으니 곧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불정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즉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들을 공중의 권세,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천사장 사단과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그 권세를 잡았는가? 어디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는가?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주죠. 공중이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 이 용어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쿰란이라는 곳에 떨어져 있던 S.N.F.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뭐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뭐사두개파바리세파여신파처럼그 당시에 광야에서 살던 S.N.F.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도요. 묵시주의적 전통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것을 쿰란 문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2 0 0 0년전 문서에 쿰란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쿰란 출신이 아닐까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쿰란의 가르침과 비슷한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바울도 그 용어를 쓰는데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 이것이 쿰란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쿰란 문서에는 흑암의 천사들 혹은 지배자들에 관한 개념이 있고요. 특별히 공중에 관한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유대 묵시문학에는 우주를 삼층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보았다 말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의 내세간 우주관은 3층층이라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갤럭시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늘 첫째 하늘은 해, 달, 별들이 있는 물질적인 우주, 하나님의 창조한 하늘과 땅 우리가 아는 이 우주 은하계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냐? 그건 첫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이 어디냐? 이 둘째 하늘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중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물질적인 곳도 아닌 비물질적인 곳인데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왔는데, 이들이 장악한 지역이 공중 둘째 하늘을 장악했고 둘째 하늘은 그래서 하나님께도 갈 수도 있고 물질 세계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교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로 가서 여배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둘째 하늘에 있거든요. 때로는 이 사단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귀신 뚫림 현상도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 왕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권 세 잡은 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지상의 왕들과 임금들과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반대하는 통치와 역사를 그들이 만듭니다. 이들이 그래서 주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거스르기 위해서 전쟁을 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무참한 살육, 잔인한 일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비극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일반 악교들과는 달리 특별히 정치와 연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한 어둠의 세력, 권력인데 바울은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특별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을 뭐라고 불렸느냐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그 영역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을 어둠의 주관자들, 이중 하나가 페르시아 군주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 군주입니다. 이 군주가 예수님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서 이 땅이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가운데 공중곤세 잡은 자들이 방해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니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여러 나라의 임금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악한 전쟁을 일으키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여와 요하 호 하나님이시다 여와께서 호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이기고,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망들의 모략과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와 호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큐티 사무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와의 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계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악한 영들은 잔인한 살육을 행하고 전쟁을 일어나도록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 단체를 통해서 테러를 일으키지만 이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 주권 그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가장 결정적으로 전쟁을 막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전략 회의도 해야 되죠. 외교도 해야 되죠. 평화 회담에도 나가야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알려야 한다. 기도하면 주님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에 맞춰서 주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조절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뢰가 아닙니다. 바울과 다니엘의 이 묵시적인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페르시아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이것을 딱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막으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통보되어지는 것 알려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구장에서도 그랬지만 십장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힘이 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기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알려 주려고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방해한 것이 페르시아 배국의 배후에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나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분이 성육신 하기 전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했는데 무슨 페르시아 군주 앞에 묶여가지고 포위돼서 20일 동안, 21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난제인데요. 어, 기독교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해석은 아닌데 좀궁색한 해석이긴 한데 이 해석이 가장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그 하나님의 가지신 그 모든 권세를 언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언제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대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권세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이 말은 그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연하셔서 구약성경에도 나타나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세를 실현하기 시작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부터인데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30년간에는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요셉의 집에서 목소를 일하다가 공생의 시작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황태자 대관식이라고 말하는데 황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즉위식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황태자로부터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고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귀신을 꾸짖으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풍랑도 꾸짖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때에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시 공간적으로는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만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귀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수없는 귀신, 예수님과 만난 귀신들만 딱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언제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예수님께서 보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땅 끝까지 파송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 잡은 이들도 공중 권세 잡은 이들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확 눌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권위,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공중권세도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파워가 그만큼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세를 다 받으신 것은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주님께서 그 권세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승천해 버리십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위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를 하시는데 그것이 부활 승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 실현을 완전한 이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 실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천사들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다락방에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 속으로 그 영이 들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들, 그리스,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가서 우편 보좌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주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가, 구약대에는 약간 제한적이었다. 이 기독교적 해석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그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다 이양 안 하셨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고, 풍색하긴 하는데 그럴, 그런가 하는 정도의 동의를 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영적 존재가 지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21일 만에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부장 미카엘을 보냈어서 베,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마블 영화 같습니다. 막 하늘에서 막 싸웁니다. 그 틈에 막 싸우고 있을 때그 틈에 예수님이 탈출을 해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내가 네가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느라 21일 만에 하나님이 미카엘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냐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님의 마음에 이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점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이 저도 몇권 이분이 쓴 책을 갖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완전히 점검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통찰력 이 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미카엘을 보내셨는가? 다니엘의 계속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미카엘을 보내시면 되시지 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서 보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꼭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방식으로 하시는 이유는 사단에게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이런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거 반칙 아닙니까? 룰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실 때까지는 공중권세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건 내 영역인데 인간들은 다 타락해서 어둠의 권세 안에 있고 내 손에 있는데 내가 다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내 영역 침범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룰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방해하십니까 이래도 됩니까 이거 계약 어긋난 거예요 라고 사단이 따지다는 거죠 마귀가 요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공중 권세 너에게 맡겼고 죄인들을 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봐라 너도 봐라. 너 밑에 있는 쟤네들이 스스로 네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놈아 저놈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것을 응답한 거다 걔들이 좋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나오려고 기도했지 않냐 봐라 너도 이러면 마귀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저항과 항변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정의롭게 반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전능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중에서 나는 너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외치는 거라는 거죠. 마귀에게도 공정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루, 다니, 다니엘은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자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기 미래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왜 성령으로 너에게 깨닫게 하고 가마감동을 주는지 아느냐? 그것은 기도하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깨닫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시킨 내용은 기도하라는 내용이고, 기도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됩니다.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깊이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눌 일도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토모임 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이 도착했습니까? 12절에 내가 내말 때문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말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첫날에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늘 중간에 막혔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어, 이상하다. 내가 응답했는데 왜 똑같은 기도가 계속 올라오지. 그래서 점검해 봤더니 밑에 천사가 뭐라냐면 지금 페르시아 군주가 막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미카엘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가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가 풀리고 부서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한 말이 내가 니네 말,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기서 우리는 응답과 실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현실 속에 실현이 안 되어도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곳에 미카엘을 보내셔서 그것을 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삶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했으니까 말해서 하시겠지 라고 내팽개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주시겠지 들어가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루어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대하은 계속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지기 전 응답을 받으면 더 확신이 생기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 응답이 받은 대로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 기도에 대한 더 뜨거운 동기와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에 대한 감동이 오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 오늘 단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 놀랍게도 설교를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계관과 바울의 묵시적 구절들을 놓고 종합해보면 한반도 배후에 있는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일본, 기시다 미국, 바이든, 한국, 윤석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 배후에 영들이 있고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고 인류의 불행을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지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지금도 뭐 미사일을 계속 쏘고 뭐그 곳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이 전쟁은 누가 허락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 구약에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백성을 일깨우게 하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 악을 보게 하는 심판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므로 전쟁이 막 발발하려고 하는 전쟁 위기가 있으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터진 전쟁이라도 이 귀결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와 삶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도하자는 것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근거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깨달음은 기도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깨달음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개인의 필요를 넘어 우리가 구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한습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기도로 바꿔서 함께 기도하는 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